GKN 드라이브라인이 새 프로펠러 샤프트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펠러 샤프트는 기존 대비 가볍고 부피를 줄인 게 특징이다. GKN에 따르면 직경은 7mm, 폭은 8%가 감소해 보다 다양한 차종의 탑재가 가능하다. 이 프로펠러 샤프트는 아우디 Q5에 우선적으로 탑재됐다. 새로 개발된 P-Wheel 조인트의 경우 기존 대비 350g의 무게를 덜어냈다. 23% 경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응 토크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일반 프로펠러 GKN에 따르면 개당 배열이 이와 함께 작동의 소음과 진동을 줄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GKN의 PVL은 폭스바겐 MLB 에버 플랫폼 차에 적용이 가능하다. 5개 브랜드의 12개 이상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KN이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DTFDIRECT 포크 플로우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볼트 방식을 대체한다. 이를 통해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완성차의 제조 공정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